사우디, 미국의 F-35 묵니다. 한국으로 결정. KF-21 드디어 40조 원 동맹 제시. 있니? 폴란드 빠져라. 빈살만 최종 결단. 태국이 추진해온 미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가 불발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따라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국이 F-35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KF-21 보라매를 도입할 수 있어서다. 태국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고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 14기를 도입한 바 있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풍파기 파타나쿨, 펀파기 페터나쿨, 왕립태국공군 RTAF 사령관은 공군이 대공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 미국 록히드 마틴의 5세대 전투기 F-35 조달을 위한 190억 바트, 약 7,200억 원의 예산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를 최대 8대 구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태국의 F-35 구매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측이 태국의 판매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때문이다. 미국은 태국이 공군기지 보안, 이착륙, 유지보수, 인력 등의 측면에서 F-35를 도입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고 발생으로 항공기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국은 태국의 F-35 구매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F-16V나 F-15EX 전투기 도입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이미 F-16 4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돼 곧 퇴역해야 한다. 이에 태국은 F-35 대신 KF-21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KF-21 도입 시 구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성능도 좋다. KF-21은 F-35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F-21은 KAI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첫 국산 4.5세대 전투기이다. 한국과 태국의 군사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태국은 2021년에 KAI T-50 기반의 전술인문 훈련기 2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4기를 도입했다. T-50TH는 T-50을 기반으로 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춘 항공기로 고등훈련과 전술인문,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태국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체계의 핵심 기종이다. 한편 사우디는 KF-21 보람의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KF-21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의 KF-21 보람의 사업 참여 의지는 작년부터 표명됐다. 사우디는 아직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국을 찾지 못했다. 유럽에선 독일의 주도 아래 프랑스, 스페인이 함께 6세대 전투기 미래전투 공중 시스템 FCAS을 개발 중이다. 2029년에 첫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도 최근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을 체결했다.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전투기를 개발해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2. 조선 칼럼, 기승전 감시 정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동맹을 개선하며 한국의 우주력, 스페이스 파워를 키우기 위해선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필자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접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단어는 기승전감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승전결, 기승전결은 기승전감, 감, 즉 감시 정찰 능력 강화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고정 발사대가 아니라 불특정 장소의 이동식 발사대 TL에서 갑자기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선 실시간 감시 정찰 능력과 타격 및 요격 능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감시 정찰 능력은 전장,
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육해공 우주감시정찰 장비를 통해 타격 정보를 신속히 획득해야 정밀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그런데 한국만 빼어놓고 보면 감시정찰 능력의 대미 의존도가 높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동맹을 경시하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의 자체 역량은 꼭 필요하다. 한 발씩 양쪽에 묶고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2인 3각, 경주를 어른과 아이가 한 팀을 이뤄서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수준의 군사 강국이지만 수준 높은 자체 감시정찰 능력이 있어야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함께 작전할 수 있고 동맹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대미 협상력도 올라간다. 그리고 감시정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우주공간과 관련된 모든 역량, 즉 우주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감시정찰은 육해군 레이더나 유무인 정찰기로도 가능하지만 역시 위성 능력이 핵심이다. 우주안보 차원의 우주력은 위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의 위협을 판단하고 군사력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주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운영하며 탐사선까지 보내게 되면 경제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주개발이 폭발적 탄력을 받게 된다. 우리는 작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에서 스페이스 X위 팰컨 9 발사체에 정찰위성 1호기를 실어 발사한 데 이어 12월 4일에는 우리군이 개발한 고체 추진 발사체를 이용해 초소형 SAR, 개구형 레이더, 신세틱 에퍼처 레이더, 위성 투입에 성공하였다. 2025년까지 정찰위성을 총 5기 발사하고 2027년까지 국방부와 과기부가 협력해 전천후 초소형 SAR 위성을 32기 정도 쏘아 올릴 수 있다면 약 20분 간격으로 북한 전 지역을 정찰할 수 있다. 여기에 무인기, UAV 등 추가 자산을 확보하면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미국 우주안보 정책의 중요한 비전은 미국과 동맹국의 우주자산을 연동시킨 우주네트워크 구축이다. 우주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우주에 있는 위성 자산과 지구에 있는 미사일을 포함한 육해공 무기체계가 실시간 초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미동맹이 완벽한 미래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초토화 운운하면서 전쟁을 위협하지만 작년 11월에 해상도가 낮은 첫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초보적 감시정찰 능력으로 국지도발은 가능해도 한미동맹을 상대로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긴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도 이제 감시정찰 능력 구축 작업을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압도적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이뤄내야 한다. 작년 12월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감시정찰 능력을 포함한 우주력 증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총체적인 역량을 점검하고 민간협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와 과기부가 기승전 감을 기반으로 합심하고 협력해 나갈 때 우주안보와 우주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3. 게임체인저 미 우크라 제공 유도폭탄 GLSDB는 어떤 무기? 핫이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신형 장거리 지대지 정밀유도 폭탄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게임체인저 상황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 GLSDB이 우크라이나에 처음 공급된다고 보도했다. GLSDB는 간단히 말해 지상에서 발사되는 소형 공대지 유도폭탄이다. 보잉에서 항공기용으로 개발한 250파운드급 소구경 정밀유도폭탄 SDB
GBU-39를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정밀무기로 스웨덴의 사부와 함께 제작됐다. 특히 GLSDB는 로켓 모터의 도움을 받아 최대 150km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이 정도 사거리는 우크라이나가 운용하고 있는 M270 다연장 로켓 발사체계 MLRS와 M14의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 하이마스 위 70km보다 거의 2배 이상이나 길다. 또한 GLSDB는 관성항법 시스템 NIS 및 위성항법 시스템 GPS으로 유도돼 통신교란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다. 실제 CGI 비디오로 공개된 GLSDB 영상을 보면 발사 후 활공 높이에 도달하면 탄두는 추진 시스템에서 분리되고 작은 날개를 펼쳐 타깃을 향해 유도된다. 흥미로운 점은 GLSDB가 실전 배치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아직 미군은 GLSDB의 재고는 없는 상황이다. 곧 미군은 공중에서 발사하는 GBU-39는 있지만 지상 발사 버전인 GLSDB는 없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GLSDB를 얻게 되면서 무기 부족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명의 미 당국자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GLSDB가 우크라이나군에 보다 깊은 타격 능력을 부여해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화살통 안에 추가 화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